멸치만, 다시마. 소금을. 멸치 다시 넣고 있는데 호박 양파 반을 썰어 넣습니다. 다음에 고추 썰어 넣은 것도 고추가 좀 시원한 맛을 주죠. 국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를 미리 삶아놨거든요. 국수가 제가 좋아하는 햄버섯 3인분 되고 그리고 파와 파프리카 모두 다 넣었습니다. 멸치 다시마 국물을 끓이다가 호박, 파, 철푸 국수를 한번 삶아놓은 국수를 저는 이제 개운한 국수를 갖기 때문에 한번 정도만 끝나줍니다. 그리고 지금 삶은 내용들을 여기에 파와 파프리카 그리고 시원한 물에서 청양 고추 넣어줬습니다. 거의 완성되어서 이러다 보니 맛있습니다. 함께 여기다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본국수 호박국수 또 호박을 넣어서 칼국수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소면 쌀국수거든요. 같이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팽이버섯이 들어있어서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요. 국수 삶았어도 퍼지지 않게 찬물로 헹구고 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삶아서인지 국수도 퍼지지 않았습니다. 영양 만점 홍국수입니다. 가을에 국수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온국수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